3년 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선될 대통령에게 미수습자들이 온전하게 수습되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전투표소를 향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 벌써 3년 넘게 세월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 가족들은 새 대통령에게 미수습자 수습에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5월 10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을 두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호소문 발표를 마친 미수습자 가족들은 목포신항에서 5km가량 떨어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3년 전 살아 돌아왔다면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도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의무이자 주권 행사잖아요, 투표가. 그거 저희가 한 거고요. 준영이는 돌아왔으면 지금 저랑 같이 투표를 했을 텐데 이런 마음 답답하죠.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 만들기라는 세월호 가족들의 바람은 투표용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